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프로폴리스 젤리랑 철분제 샀습니다. 돈 벌어서 영양제만 사고 있어요. 이거 철분만 사려다가 배송비도 맞추고 할 겸 프로폴리스 젤리도 같이 사봤는데요. 면역력만이 저를 지켜줍니다. 얘들이들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스탠리 아이스 플로 플 립스트로 더블러 포멜로 591ml짜리 591ml짜리 이거. 신기하다. 다이슨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다이슨 청소기가 V7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청소기가 안 빨리는 거예요. 뭐 배터리 갈고 하는 것보다 새 거 하나 사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새 다이슨 청소기를 샀고요. 이게 오늘 도착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뜯어봅니다. 요새 다이슨 청소기 참 희한하더라고요. 불 나오는 것도 있고 물걸레 청소기도 있고 그랬는데 가격대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가성비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V7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V10이에요. 색깔도 똑같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먼지통이 조금 다른 디자인. 40만원 같은 30만원대여가지고 제가 다이슨 청소기를 한 7년 정도 써가지고 배터리 막 교체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새거 하나 뽑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V10으로 갈아탔습니다. 포장이 굉장히 허벌 포장. 잔기스가 나있어요. 이거는 각종 풀. 이게 포장이 종이여가지고 실키네요. 종이에 다 긁혀있어요. 포장 상태 매우 불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틈새 청소하기 진짜 좋거든요. 베란다, 샤시 그 틈이랑 뭐 신발장, 천장이나 구석 찐 곳 있잖아요. 그런 데 청소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벌레 잡을 때도 되게 좋습니다. 모터. 요즘 다이슨 청소기는 이렇게 길게 나오던데 요즘 거랑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도 좋고요. 되게 뭐 많이 힘들어요. 이거 쓰다가 반품한 것 같이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지. 씨 뭐야. 먼지통이 아니야. 그리고 이 모델은 벽걸이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대요. 저는 저희 집도 아니고 굳이 거치대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청소 툴. 사실상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일 오래 쓰는 브러쉬 툴?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더러워서 못 보여드리는데 너무너무너무 더러워요. 원래 청소기가 더러운 거긴 한데 씻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배터리랑 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다 해가지고 새로 샀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툴만 따로 살 수도 있더라고요. 정품도 있고 호환되는 그런 툴도 있고 했는데 그 제대로 된 거 사면 한 10만원 돈이더라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툴도 그렇고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새로 샀습니다. 새 청소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속이 너무 시원하고요. 뻥 뚫린 기분. 얼른 조립해가지고 방바닥 한번 밀어보려고요. 새 거가 좋네요.
구형 모델이라서 묵직하고 무겁거든요. 요즘 거는 되게 슬림하게 잘 빠졌던데 가격차가 3배여가지고 저는 실속 있게 가성비를 택했습니다. 제가 진짜 자취하는 얘들이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가전제품이 무선청소기인데요. 넓은 집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요. 자취방은 무선청소기가 답입니다. 꼭 다이슨 아니어도 되고 요새 되게 잘 나오잖아요. 저는 제 첫 다이슨이 V7 청소기였는데 그거를 7년 써가지고 다이슨이라는 브랜드에 충성충성을 하게 됐어요. 거실을 한번 쓸었는데 이슬업털이 이마치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려가 가세요. 이쪽 가. 이게 V10 툴이고요. 기존에 쓰던 V7 툴인데 호환이 된다. 제일 다르게 생긴 툴이 친구 청소 툴인데요. 머리카락이 안 엉키게 디자인됐다고 하거든요. 청소기가 이제 두 대잖아요. V10을 메인 청소기로 쓰고 V7은 서브 청소기로 쓰려고 했거든요. 충전기가 다릅니다. 당근에 팔 컨디션은 또 아니어가지고 충전기만 똑같았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대기 선수들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일 기록이 나는데 두 대회 연속해서 네. 오늘 저녁은 호또막기 그리고 연어 초밥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중에 금메달이 10개예요. 네. 셀 수도 없는 메달을 수집하고 있는 크레이지 프라이스. 2017년에 될지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레이지 프라이스 이기도 좋았고요. 지금 올 시즌 10초 9위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 크레이지 프라이스 선수의 모습을 또 가끔 눈빛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아마 결승 결승으로 가면서 기록을 내는 그런 것을 와.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본갓집 전라도 포김치가 도착했습니다. 김치통에다가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인터넷에서 사면은 종갓집에서 바로 보내줘가지고 막 이틀 전에 담근 김치 있잖아요. 진짜 바로 담아가지고 바로 보내줘서 진짜 아삭아삭한 생김치로 도착하거든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조금 숙성된 전라도 포김치를 받았습니다. 제조일자 7월 29일이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담가진 김치고요. 또 여름이어가지고 오는 동안 좀 더 익은 것 같아요. 김치가 아삭아삭하진 않은데 맛있어요. 오늘 아침은 냉털 야채 버터구이입니다.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포이김치 잘 먹겠습니다.
선수가 첫 게임에서 이 커버를 계속해서 내줬거든요, 상대에게. 예, 첫 번째 게임을 본인 이제 스피드를 내주면서 빠른 형이 이 1게임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고 이제 21.97을 향해 계속 스타트리어 세 번째 금메달. 설아. 안아주세요. 발목을 돌릴 때는 팔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거. 이 동작은 매일매일 저 앉아서 TV를 보시면서 Thank you.